워크숍의 주제는 민족주의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란 무엇이고 좌파들에게 민족주의가 정말 유용한 무기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제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신 최일봉 동지입니다. 민족주의의 본질과 모순, 민족주의의 기원, 민족과 계급 등 민족주의와 관련된 여러 글들을 쓰셨고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간 애써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연사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그걸 딱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민족이라고 한 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산물이지 근대 이전에는 없었다. 근데 그러니까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뭐 한국 민족 어쩌고 하는 얘기라던가 또는 뭐 기독교 역사가들이 뭐 예수 시대의 유대 민족이 어떻다던가 또 뭐 게르만 중세에 초기의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거나 이런 거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고 개념이다. 고대에 존재했었던 건 사실 시족, 부족, 종족밖에 없는 거고요. 근대에 들어와서 민족이 시족, 부족, 종족 같은 걸 버무려 갖고 민족을 만든 거고 민족이 국가를 세울 때는 그게 국민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국민국가 이렇게도 부르는 거고요. 인종도 자본주의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네. 고대 로마 황제 중에는 아프리카계의 피부빛이 까만 그런 황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종 차별 같은 건 없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단순한 애국심은 아닙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들은 경쟁을 하죠. 경제적, 지정학적 경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행이네요. 이게 국가들이 경쟁을 하니까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경쟁적 애국심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 이 애국심은 열정적이거나 심지어 열광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로 고양된 애국심을 두고 쇼비니즘, 즉 국수주의 또는 배회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쇼비니즘이라고 하고 특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고양되진 않아도 민족 자주를 강조할 때도 민족주의가 고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보호주의 경쟁이 시작된 듯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대일 자립경제라는 전망도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다 해도 저는 굉장히 고양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인즉 민족주의는 자연스러운 것, 본성적인 것, 당연한 것, 다 영어로는 natural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natural한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고 국제 경쟁의 직면에서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전쟁에서 우리 군대를 성원하는 것은 아주 내추럴한 거다,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것이다 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자연적이지도 당연하지도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는 근대에야 비로소 생겨난 산물입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제가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네이션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발제문에다가 이렇게 네이션이라고 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읽다가 그냥 그 네이션으로 읽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대와 중세에는 이 네이션이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인류의 생활 근거지는 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도 수메르 우르였고 고대 그리스 로마도 폴리스가 그 생활의 근거지였지 이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왕국과 제국도 오늘날의 그 민족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유사점이 없습니다. 중세의 왕국과 제국이 벌인 수많은 전쟁이 있죠. 그것도 왕 개인의 그 재정적 뒷받침을 받은 소규모 용병 부대가 주로 벌인 거였어요. 당시 백성들과 벼슬아치들도 네이션으로서의 충성심, 뭐 민족적 충성심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일체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이션은 민족은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신흥 부르주아지는 화폐와 사법제도가 단일하고 언어와 문화가 대동소이한 자유교역 지역을 필요로 했죠. 그런 자유교역 지역은 상시적 국내 시장 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발음을 뒷받침할 공통의 그 소통수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고 막 그러려면은 조금 복잡해지면 그래도 말이 통해야 하니까 그래서 공통의 소통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언어가 민족 형성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시장의 그 교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 거기에 편히 그 상이한 지역 사회들이 그런 그 이 지역 커뮤니티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 공통의 언어나 방언이 필요했습니다. 민족의 형성에서 언어는 중요한 요인이긴 했지만 언어만 갖고는 독자적인 민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르보 크로아티아라는 그런 언어를 공유하는데도 서로 다른 민족으로 자신들을 민족을 규정을 하고 심지어 1990년대에는 그 유혈낭자한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둘은 1905년 서로 분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한편 한편 스위스는 네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언중도 자신을 비스위스인으로 여기거나 나머지 언중과는 다른 네이션이다,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자본주의 경제생활이 모두 공통돼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은 언어가 같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본주의 사회인데도 서로 같은 네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의 식민지가 였던 적이 있고 지금도 북아일랜드는 영국 총독이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우리들은 하지만 그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도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아마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네이션이 다르다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인은 잉글랜드인들하고 다르다라고 그러고 웨일즈인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다른 네이션이 아닌데 그렇게 그 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네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 솔직히 자세히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 뉴질랜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그 독일어 사용자들은 독일하고 하나의 국가를 세우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네이션이라고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네이션은 자본주의와 함께 도래한 것이지 공통의 언어만으로는 그 민족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한글은 백성 수준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끝무렵이에요. 그때 한글 전용을 시행을 하면서 독립신문이 발간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근데 조선왕조는 이 중앙집권적 소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공통화는 아주 그 쉬웠을 일 텐데도 그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 백성 수준에서 이렇게 한글이 전용되고 보급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19세기 말 이후로 사용된 한국어는 그 한글이 창제됐던 그 15세기에 사용된 한국어하고 같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종석 씨, 언어학자 고종석 씨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언어민족주의, 순혈주의의 뭐 한 소위 그 한 요소로서 언어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서로 둘이 만나서 타임머신 타고 어느 한쪽이 가고 만나갖고 해서 대화가 통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성립하려면 언어와 경제라는 객관적 요인 말고도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필수적입니다. 민족의식의 핵심 요소는 국가 수립 의지예요. 국민국가로의 수립 의지입니다. 부르주아지는 국민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봉건 귀족에 맞서갖고 수공업자, 농민, 뭐 노동자 등 자기네 밑에 있는 그 계급들을 동원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는 이 해당 영토 내의 계급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단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는 이 과업에 그 봉건 귀족에 맞선 부르주아지의 저항, 압력, 이것에 그래서 심지어 일부 나라들에서는 혁명으로까지도 이제 나타났죠. 네덜란드,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혁명으로까지 나타난 이런 그 이 부르주아지의 저항, 민족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그런 것에 상당히 민족주의가 유용했던 거죠. 민족 형성과 함께 전통 문화나 고대의 신화가 발명되거나 각색됐어요. 전통 문화의 사례로는 독립신문이나 매일신보 등에 실린 애국시가들이 있고요. 고대 신화의 사례로는 아서왕 전설이나 단군신화 등이 있습니다. 물론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상 실제했던 존재예요. 그러나 고조선의 존재는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고조선은 그 국수주의 한국사학자들이 말하는 대제국이기는커녕 기원전 4세기경에야 그 비로소 그 존재가 중국 쪽에 알려진 모종의 사회였어요. 또 무슨 사회였는지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해요. 냉철한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기껏해야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어느 때였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고조선의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고조선과 연결된 그런 물질 문화가 무엇인지, 뭐 청동기인지, 뭐 석기,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들 그럽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고유한 민족 문화를 자부하죠. 하지만 문화는 일찍이 아주 일찍부터 세계화해 왔습니다.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 멀게는 아랍과 로마와 주고받으면서 문화는 융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화의 본성은 분리가 아니라 퓨전이에요. 그래서 퓨전 음식, 이런 게 무슨 독특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서부터 옛날 수천 년 전서부터 다 음식을 포함한 문화는 다 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족 문화, 뭐 전통 문화, 뭐 민족 전통 이런 건 다 착각이고 역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정수일 그 전 단국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원래 그 아랍계인가 그쪽에서 그 에? 깐수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쪽 우리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확하게 그분의 그 개인적 배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깐수로 알려져 있고 뭐 그 북한 방문에 한 것이 같고 옛날에 그 노태우 정권 때인가 뭐 그때 그 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르고 했었던 사람인데 굉장한 그 이 문명사가로서 실력자예요. 그 사람의 그 이 그 사람은 고대사의 각종 사례를 문명 교류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단군신화를 비롯해서 그 사람에 따르면 단군신화를 비롯해서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동검 등 고대 유물이라던가 사람으로서 서복,
허황옥, 처용 등의 그 전설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라던가 신라 금관이라던가 백제 금동대향로, 무열왕 등 석굴암, 팔만대장경, 직지신경 등의 그 문화유산 등 문화, 그리고 해초, 고선지, 문익점 등 저명한 역사적 인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말을 그 다음에 인용하면 이 중 어느 것 하나 세계와 무관한 것이 없다. 그 그리스도교 그 옛날 고대 전통에서 좀 부당하게 이단으로 몰렸던 그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게 있는데 아주 편협한 자들은 뭐 지금도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이고 어쩌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 이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어쨌든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파는 이 중국이나 이쪽으로 한국 이런 쪽으로 왔어요. 이단으로 몰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교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중국의 당태종 같은 경우는 경교를 굉장히 존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명시 이런 게 다 경교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경주의 불국사 쪽인가 거기에도 그렇고 이미 벌써 그 이 고대 벌써 저기 뭐 1700년 전 아니 1600년 전 이럴 때 아 그 벌써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 교섭이 있었던 거 교호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한국적인 것의 대명사인 소주나 고추도 아랍을 비롯한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변형시키면서 절충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란 서로 접촉하면서 변형되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으로서 오늘날에는 민족 간 문화의 차이보다는 계급 간 문화의 차이가 더 훨씬 더 큽니다. 민족 내의 불평등이 하도 커서 민족 간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면 분명 뭐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아주 무색해집니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의 노동계급은 문화적으로 한국의 지배계급보다는 미국의 노동계급하고 더 비슷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이건희 이런 자들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 미국이나 일본의 노동자들하고 더 비슷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모든 곳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똑같은 로고나 상표명의 옷을 입고요. 물론 짜가도 있지만 똑같은 음악을 듣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슷비슷해 보여요. 지배계급들도 똑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는 또 자유무역 어쩌고 그래가지고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타고 그리고 아르마니 양복 같은 것을 입고 똑같은 그런 고급 양복을 입고 비슷한 그런 기생충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그런 걸 보노라면 서로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자본주의 열강의 민족들은 국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국가를 세웠으니까 모두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예컨대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겨우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민족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20세기의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은 주로 제국주의와 국제 노동계급 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측면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식민주의적인 강점과 억압은 필연적으로 약소국의 저항을 불렀죠. 민족 해방운동이 그래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 민족은 개화기부터 산업화까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형성이 됐어요. 19세기 말 아주 끝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1960년대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물론 둘로 갈라져 갖고 형성이 됐고 하나는 남한,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그 이 강력한 국가 통제에 의한 의했지만 세계 시장을 겨냥한 종류의 국가 자본주의였고 다른 하나도 강력한 국가 통제에 의한 것이 였지만 이번에는 이것은 그 자국 그
한반도 북쪽에 한정한 그런 종류의 그 국가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했고 세계 시장을 겨냥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좀 시장을 향한 시장 지향성 문제에선 달랐고 지배 계급의 그 형태도 하나는 그 56년도 5년도 6년도 이후로는 지배 계급의 이라는 게 국가 관료 그 재벌 일과 같은 사기업들 이런 군사 군장성들 이들이 그 독저 지배 계급의 핵심 부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 관료가 국가 관료를 겸하고 기업의 그 경영인도 겸하는 식으로 한 그게 북쪽에 형성된 지배 계급이고 그랬을 뿐이지 둘 다 완전히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본주의 자본 축적을 하면서 그 또 세계 자본주의의 리듬에 따라서 효율과 그 이 수익성 또는 뭐 생산성을 이렇게 그 맞춰야만 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 리듬에 맞춰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런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형성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게 바로 남한과 북한이 주는 한반도 민족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한 민족은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중반 사이에 형성이 됐죠. 민족은 의식과 민족 운동도 이 개박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1905년 이제 일제가 강점 사실 1910년이 아니라 1905년으로 봐야 돼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그 일제에 의한 강점기 동안에 급속히 고양됐습니다.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적인 억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렀죠. 그리고 또 식민지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좀 맹아적으로 발전을 했던 것이 그 식민지하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이 저항의 이데올로기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을 하자면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론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사실은 그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너무 일면적이고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고 그러나 식민지에 들어와서 식민지 강점 시기에 일방적으로 다 짓밟히기만 한 건 아니고 일본 제국이 그 중국 침략을 위해서 그래서 철도를 놓고 하는 등으로 해서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그 발전을 한 거고 따라서 문제는 또 이 지점에서 그 뉴라이트들은 그거를 너무 찬양 고무하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화인데 그 자본주의화는 물론 근대적인 문물을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됐지만 엄청난 착취와 억압이 수반했었고 특히 일본 제국에 의한 그 무자비한 그 살인적인 억압이 수반이 됐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뉴라이트들처럼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또 그 민족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의 맹아가 형성이 돼서 근대화로 가려고 하던 거를 갖다가 일본 제국이 짓밟아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식은 그건 또 옳지 않습니다. 둘 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굉장히 자본주의가 근대화고 상당히 뭐 진보적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또 공통점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빠지지 말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식민 일본의 강점과 또 자본주의 발전 식민지하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이 저항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의병투쟁도 일어났고 3.1운동 잘 아는 우리가 그것도 일어났고 그 뒤에 민족해방투쟁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20세기 내셔널리즘의 다른 특징으로서는 제가 아까 국제노동계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그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죠. 민족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 운동의 투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결정적 무기 구실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는 뭐 어떤 사람들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국가주의라고도 번역하고
하여튼 이 약간 하여튼 이 말 표현하기 참 난처한 말인데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내셔널리즘은 노동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제국주의를 지지하게 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한편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는 계급 갈등을 은폐하는 데 이바지했어요.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간계급 지도자들이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쿠바 카스트로의 7.16 운동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사례였었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건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민족 해방 혁명이었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무엇보다도 이 또 농촌의 지주제도를 철폐하고 한 것이 그 중국의 자본 축적을 그 가속시키는데 그걸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해방혁명은 또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주의적 혁명이라고 그렇게 그 붉은 색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 표현은 레닌의 표현인데요. 민족해방운동을 사회주의적 운동인 양 그렇게 붉은 색칠하지 마라 하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스탈린주의자들, 마오쩌둥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그 레닌의 그 조언을 어기고 다 사회주의적이라고 붉은 색칠을 해줬고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적 뭐 노동자 국가, 노동자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노동자 혁명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그 중국 홍콩 투쟁 같은 거에 대해서 관점이 잘못돼 있고 막 그런 건데요. 자, 문재인이 국민의 이익 어쩌고 하면서 민족주의를 갖고 놀고 있죠. 민족주의는 바로 이런 점, 즉 노동계급 운동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그런 효과가 그런 효과를 그가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대북 화해 협력을 내세워서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을 달래고 투쟁적 노동자들과 급진 좌파를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에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는 6.15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바로 그때 그 롯데와 사회보험의 노동 사회보험 노조와 롯데 호텔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김대중 정부는 이 남북 정상회담 국면을 이용해서 아주 혹심하게 탄압을 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여름 내내 아주 고생을 하면서 아스팔트 바닥을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야만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듬해 민주노총은 7월에 이듬해는 2001년인데요. 그해 초반에는 그 대우차 부평공장이 부도가 나게 돼갖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쟁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걸 노동자 투쟁을 아주 강력하게 짓밟았죠. 그게 나중에 GM으로 인수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이제 민주노총도 2001년에는 그 이 7월 달부터 담병호 위원장하에서 그 이 7월부터 총파업을 하겠다 했는데 이 민주노총 안팎에 이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이 자민통계로 이제 대표되는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이 그 8월에 있는 평양 축전인가 하여튼 남북 그 민족 축전을 성사시키는데 크게 그 민족 화해 협력 노력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총파업을 반대하고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파업을 취소해버렸죠. 그래서 7월 초순에 민주노총의 파업을 믿고 먼저 파업에 막 들어갔던 그 당시 그 울산 쪽에 있는 두 기업 노동자들은 고립돼갖고 아주 크게 탄압을 당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식의 일들이 크게 작게 계속됐었던 게 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였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물론 그 저 남북 화해 협력 역시 그 프로세스로 갖고 노동자들을 달래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해오다가 최근에는 또 한일 갈등이라는 그런 국면을 맞아서 그거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주의는 허구적 민족담론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족 담론이 허구라고 해서 민족의 존재가 허구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혼동하면 안 돼요. 민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좀 허구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허구는 아닙니다. 아까도 봤듯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 자본주의적인 근대에 들어와서 시장을 그 자본주의적으로 형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화폐 도량형 이걸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그 국가 영토를 확정을 하고 뭐 등등의 이런 물질적인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민족이 그냥 허구적인 담론이고 사회적 구성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민족 담론이 그런 허구적이다, 픽션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민족의 존재는 실체가 있는 거죠. 지배 이데올로기 마치 지배 이데올로기가 전체적으로 허구라고 해서 지배 계급이 어떤 실체가 없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듯이 민족은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고 지지하면 뭐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일 갈등을 민족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레닌은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제국주의 세계 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세계 이자 제국주의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소국이 대국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말하는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은 허황한 미사여구일 뿐이에요. 그 과거에 우리나라 좌익들이 스탈린주의 그 이데올로기에 잔뜩 물들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종속국이 종속자본주의다. 신식민지 반봉건 자본주의다. 아,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반은 절반 반자 반자본주의 사회다.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다. 막 이런 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돼 있는 이른바 그런 그 이 국가들을 보면 말이에요. 미국은 비록 적게 그 이른바 따옴표 종속돼 있어요. 대외 의존도라고 그러죠. 미국은 세계 경제 한 30% 정도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일은 얼마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요? 80%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70% 의존하고 있고 이건 어저께 이정구 동지가 발표한 것을 제가 빌어서 하는 거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정구 동지한테 일본은 35에서 40% 사이 정도밖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맞짱 뜨면 이거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43%래요. 대외 의존도가. 벨기에는 얼마인 줄 알아요? 160%랍니다. 160%.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계 경제 측에서 주요 벨기에하고 관련돼 있는 EU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벨기에에 대해서 그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공세 같은 거를 취한다면 그렇다면 이걸 침략이라 부르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그 자극적인 데마고기적인 용어인데 그런 침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이 수출 안 해 너희 나라에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벨기에는 진짜 그냥 즉시 몇 달 안에 망해버리고 몇 주도 안 갈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사실 미국이 30%라는 것도 그래도 그 30%의 의존이 어느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본다면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자립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 공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레닌 지적대로 제국주의 하에서도 정치적 독립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레닌은 반제국주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펼쳐진다면 제국주의 국가에 정치적 불안정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렇게 서로 그 이 팔짱을 끼고 해온 게 1960년대 이래 50년 넘는 그런 그 제국주의 양상이었고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 주도 더 주도적인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그 이 점에 관해서는 김하영 동지가 그와 그 김영익 동지가 자신의 글에서 우리 신문 웹사이트에 떠 있는 그 글에서 논증을 한 바가 있죠. 특히 김하영 동지는 그 이 미국에서 나온 그 보고서 인도 태평양 보고서 같은 걸 인용을 하면서 일본이 사실 몇 년 전에 미국하고 이미 상당히 그 이 의기투합을 하기로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였고 그 미국을 그 백으로 없고 그런 그 상황에서 미국이 그 두 차례나 펌페이어 아니죠 뭐야 국무장관 등이 그 국방장관 뭐 등이 한국을 다녀왔을 때 그들이 암소리 안 하고 있었던 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사실상 일본 편을 확고하게 편들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를 그 폐기라고 바라는 건 제가 봤을 땐 부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중단을 한 거고 언제든지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 책략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소미아를 갖다가 그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거 그런 것에 미국은 당황은 했겠지만 화가 났고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를 일단 묶어서 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를 반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60년대 이래 바로 미일은 한국을 그 대소 전초기지로 삼기로 해갖고 그러려면 여기가 너무 가난해갖고는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있어야겠다 해갖고 일본이 그 차관을 대주고 그러면 한국이 그걸 갖고 일본의 기계 설비류를 사갖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조립을 해갖고 그걸 미국 시장에다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본 축적을 하는 그런 과정이 본질적으로 지금까지도 비록 중국이 중간에 굉장히 그 끼어들었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군사 또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바로 한미 일 삼국이 제국주의 서방 제국주의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실천적으로 그렇게 일본과 일본에 타협하고 미국에 협력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도 반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은근히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종류의 사이비 또는 뭐 실질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일부 그 시민단체들, 뭐 민주당 외곽적 시민단체류들 그걸 반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 초 이래 한미일이 짧은 그 이례적 기간을 제외하면 트리오였기 때문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상황은 참 묘한 상황이에요. 트로츠키는 불균등하지만 서로 결합된 발전들을 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과정이 그 굉장히 두드러져지게 된 확고하게 된 그 19세기 말 이래로 이 각국 경제는 이 불균등하게 고르지 않게 발전을 하지만 그러나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결합돼서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민족주의 문제도 그리고 그는 이런 그 불균등한 결합 발전이 또는 결합된 불균등한 발전이 단지 물질적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 수준에서도 정치적인 수준에서도 불균등하지만 결합된 발전이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그 이 대공장 세계 최대의 공장이 러시아에 있다거나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세계 최대의 공장이 중국에 뭐 합쳐서 이렇게 지 공장까지 합쳐서 하면 100만 명이 넘는 공장들이 있다거나 인도네시아에 또 그다음 크기의 대공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것이 불균등하지만 그 결합된 발전의 예죠. 이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그 1949년까지 반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민족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요. 근데 그게 또 그때는 억압받는 민족으로서 저항의 민족주의였는데 이제 그 중국의 민족주의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한족 중화주의인데 한족 중심주의인데 이 중국의 그 민족주의는 오히려 중국의 계급 갈등을 은폐하고 억압하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억압하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아까 말했듯이 19세기 말 끝무렵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 이 민족이 형성될 때 압도적인 부분은 그런 제국주의적인 억압 속에서 저항을 하면서 형성이 된 그런 종류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여파가 남아 있어요. 이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에요.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강점돼 있다거나 일본에 의해서 휘둘리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 지배계급과 일본 지배계급은 서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해오면서 지난 50년 넘게 해왔습니다. 한국은 그 세계 10매 뒤에 그 경제적 규모가 10매 뒤에 국가고 무역도 그 10매 뒤에 초반대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경제입니다. 이런 곳 세서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그 억압받고 우리가 뭐 그런 거는 그 억압받는다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민족이 뭐 이거는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실체는 있지만 하나의 북한하고 하나의 민족이고 서울과 평양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일민족 이국가인 그런 곳인데 둘 다 더는 이제 억압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그리고 자본축적 면에서 종속돼 완전히 자본축적 면에서 종속돼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민족주의는 문재인이 지금 은근히 수줍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민족주의라는 무기는 결코 우리 노동계급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금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문재인을 정부를 향하여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향하여 일본의 제국주의를 향해 싸우는 것이 오히려 맞지 지금 민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 단결하자 무슨 소비자 보이콧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것은 그 아주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 운동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들과 기여들을 해주셨고요. 하나는 민족이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아마 동아시아의 일본은 해당 없죠. 그 한국과 중국 같은 곳은 중앙집권적 국가가 있어서 그래서 민족은 옛부터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은. 많이들 하는데 그거는 그 되게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인 개념인데요. 그럼에도 뭐 그 이 민족주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대학교에서 그냥 표준적인 서양이든 한국이든 표준적인 교과서로 쓰이는 그런 책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막스주의자가 옛날에는 좀 그 마오쩌둥주의 비슷한 그런 그 막스주의자였다가 지금 그 뒤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마르크스주의지 저게 막스주의일까 싶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스주의 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그 쓴 책이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다 표준적인 교과서가 돼 있죠. 좌우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영향으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영향으로 민족은 이 고대 아주 아주 고대 먼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었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저는 그 비역사적이고 초역사적이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하는 것하고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언어는 뭐 양쪽이 통할 수도 있었다라든가 뭐 국가가 다 삶에 그 통제력을 가했었다라는 것 같고 민족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 이 민족 의식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저건 우리 국가가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또 민족이다. 아, 이게 민족이란 말이 굉장히 여기서 저 그 뭐야 상당히 뭐라고죠 이렇게 빠져 살살 요리조리 그 피해 나가는 개념이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의 네이션이다. 그 사실 하나의 종족이라고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네이션이다 이런 의식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다, 우리 나라다, 우리 나라를 지키자. 일본 민족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자 이런 개념으로 그 전쟁 같은 것도 치러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그 이 서양하고 비슷하게 자신들의 토지적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반 하층 양반 계급들과 승려들 이런 사람들이 의병으로 동원되고 그랬지 보통의 인민 대중이 그 20세기에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처럼 또는 뭐 거대한 민족 해방 투쟁에 동원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동원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6세기에 또 한국의 그 조선의 인민은 민족이었고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거는 비역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민들은 그 전자본주의 시대의 농민 일반과 마찬가지로 다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도대체 그 몇십 킬로 이상 떨어진 곳으로 평생 동안 나갈 일도 없었고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 시장으로 엮인 것도 없었고요. 로컬 커뮤니티, 지역 사회들이 다 이렇게 그걸 이어주는 네트워크 같은 것도 없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조차도 그 19세기 말에 한글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백성 수준에서 다 통일이 되기 시작하고 그랬었던 것이지 그게 그 한글 창제식이나 그 직후 그런 때 그런 언어가 보급되지는 민족 언어 이런 게 보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한일 갈등 부분은 저는 저 다음 미팅 다음 그 워크숍 예, 그 우리 김영익 동지에게 미루고 싶은데요. 예, 그냥 다만 2012년에서 2017년이나 8년 정도까지 지속됐었던 중일 갈등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이 랴오이 랴오 섬을 군 제도를 놓고 그 일본과 중국의 그 갈등이 팍 불거져 갖고 서로 무역 전쟁을 뭐 하네 그랬었는데. 아주 졸지에 갑작스럽게 화해를 해버렸어요. 막 그러니까 그 토대가 사실 굉장히 둘은 제국주의적인 갈등이라는 토대가 있었는데도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서로 상당히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갈등의 토대가 허구적인 측면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 허구적이란 말이 상당히 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지배계급이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는 책략적인 차원 같은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일의 이 갈등, 이 경제적인 갈등 이것은 더욱더 허약하다고 봐요. 둘은 특히 지정학적 외교적으로는 아주 미국의 그 이 뭐라고 통제라고 그러면 좀 센 말 같고 미국의 그 이 조정 하에서 이 50년 넘게 그 이어온 관계인데 비록 아무리 역사적 감정이 악감이 있고
아,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일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화해를 하면서 그것도 이후에 혹시 등장할지 모를 우파 정부가 아니라 이 바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그런 일이 팍 벌어질지도 모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하면서 그 계급투쟁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